자, 이동근 차장님과 좀더 이어가겠습니다. 앞서 이제 자율주행 차를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또 눈에 띄는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뭘 쥐어짠다면은 물론 오늘 이제 변종과 관련된 뭐 백신 변종 코로나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좀더 업투데이트하게 미래를 바라본다면은 현대중공업이 신설회사 아비커스를 설립했는데 이 자율 운항 솔루션 개발이에요. 결국에는 자율주행이라는 게 도로는 차선이 있어야 되지만 위에 하늘과 물론 하늘도 이제 어느 정도 저기가 있겠죠. 근데 바다 같은 경우는 좀더 자유로울 것 같긴 해요. 자율 운항, 해상 이쪽으로도 뭔가 이슈가 될수 있다? 뭐 사실 이제 굉장히 앞서가시는 너무 건데 앞서갔나요? 이미 지금 항공 같은 경우는 뭐 드론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. 개발이 됐죠. 그래서 이제 뭐 드론 아직까지 뭐 이제 운용은 제한적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뭐 드론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말 그 가장 앞서 있는 지금 무인 그 이제 그 운송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이래 이제 그 지금 현대중공업의 그 기사를 저도 굉장히 그 유심히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현대중공업이 좀 선제적인 그 투자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차피 뭐그 시장이 지금은 아직까지 정말 태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사실 그 육상의 도로보다도 바다도 이제 그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배들이 움직이는 길이 있죠. 이게 아무 데로 가는 게 아니죠. 이제 그 해로 그 이제 그 보면은 그 지도를 보면은 뭐 해군들이 쓰는 지도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. 사실 이제 그렇죠. 우리가 그건 정말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체계적인 그 지식을 습득해야지만이 그걸 갖다 이해를 하고 이제 그 운용을 할수 있는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항해 이제 뭐 해양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항해사 과정을 겪고 이제 그 밟으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뭐또 그렇죠. 뭐 곁들인 얘기지만 이제 우리나라 맨날 삼면이 바다인 나라, 반도 국가라고 그렇죠. 하잖아요. 그래서 조선 강국 한때는 찬란했던. 네, 그렇죠. 그런데 뭐 지금 뭐 자율주행 차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배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나? 그리고 연료도 전기 뭐이 되든 아니면 뭐 수소 쪽 그렇죠. 강조하잖아요. 뭐 그냥 충분히 이건 이제 정말 약간은 아직까지는 상상의 단계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. 너무 어쨌든 앞서갔나? 간에 지금 현대중공업의 이런 투자는 저는 마치 이제 현대차가 뭐몇년 전부터 이제 수소차에 집중을 했듯이 이런 것과 좀 향후에 물론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입니다만은 비슷한 패러다임을 갈수 있지 않겠는가. 결국은 그 분야도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그 산업의 성장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. 뭐 지금은 조금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할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죠.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이제 어느 순간에 또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. 맞아요. 언제 이슈가 될지 모르니까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또뭐 기업 찾아보니까 자율주 운항 솔루션 이러면 뭐 인텔리안 테크 인터넷 같은 그렇죠. 뭐 위성 위성 안테나 쏴가지고 이제 그거 그런 거죠. 그런 것도 뭐 조금 한번 계속해서 눈여겨는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이렇게 준비하러 본격적으로 가볼까요? 어떤 내용을 준비하시죠? 이제 앞에 시간에 다뤘던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그거를 확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지금 뭐 시장의 관심이 애플이 뭐 전기차 프로젝트 재가동을 하는 부분에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. 결국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차량 얘기해줬네. 인포테인먼트부터 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발전 내지는 이제 확장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지금 어떤 정도 방향성은 명확하다는 말씀 앞에서 드렸고요. 근데 지금 애플만 뭐 애플의 자율주행 차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또 하나 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클라우드라든가 데이터 센터 기반 그 서버용 그 ARM 기반의 자체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죠. 이것 때문에 그렇죠. 사실 인텔 주가가 안 좋아요. 사실 맞아요. 이제 이거 지금까지 인텔 칩을 썼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도입을 하면서 이미 지금 일부는 도입을 했어요. 사실 뭐 이제 좀 약간 저사양의 그 칩은 도입을 했고 이제 이거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고사양의 칩으로 도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다 하겠다는 건데 그럼 사실 인텔 입장에서는 좀 타격을 받는 그럴 수 있는 재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또 하나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.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아시겠지만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글로벌 최강자 중에 하나인데 이 아마존은 자체 그 AI 그 ARM 기반의 칩을 도입을 하고 해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. 결국 이런 지금 이런 그 대형 그 IT 공룡들이 글로벌 IT 공룡들이 이제는 그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안 하던 쪽에 이런 칩이라든가 이런 쪽은 자기네들이 아직까지 안 하던 분야였는데 이런 쪽으로 점점 영역을 확장시켜 가고 있다는 거죠. 또 이제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아마존도 그렇습니다만은 IT 기업들이 금융산업이라든가 이커머스 쪽에 이제 분야 진출은 하나의 대세가 되어버렸어요. 우리나라 같은 그렇죠. 경우도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가 이미
그 금융산업 페이시장 다 진출해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누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는데 핀테크하고 테크핀의 차이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말장난이죠. 뭐 그렇죠. 말장난인데 네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이렇게 굳이 뭐 이게 그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핀테크는 금융시장이 IT를 금융회사가 IT를 하는 건 핀테크고 네. IT회사가 금융을 하는 건 테크핀이다.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동근이나 뭐 동근리나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거죠.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IT하고 금융의 어떤 그런 영역은 완전히 이제 없어졌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점점 더해질 거고 맞아요. 내년이 되면 이제 이런 회사들이 하나둘 상장하게 되고 영역 간의 파괴와 이제 그렇죠. 종간의 이동이죠. 뭐 스피로버라고도 표현할 맞습니다. 이제 그게 결국 이런 산업 간의 영역 파괴라든가 뭐 통합이라든가 합종 연횡이라든가 또 플랫폼 중심의 재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내년이 되면 더 가속화가 될 거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영역의 확 또 파괴 이런 쪽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앞으로 잠깐 돌아가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렇게 자체적인 칩을 개발을 한다면은 네. 결국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저는 삼성전자라든가 TSMC라고 생각을 해요. 아, 결국 파운드리 이제, 그렇죠 파운드리죠. 결국 파운드리를 자기 그러니까 자기네가 암 기반 갖고 와서 설계는 할 수 있는데 네. 만드는 거는 안 한단 말이죠. 만드는 건 외주주니 훨씬 자기네들도 입장이 편하고 싸게 먹히고 훨씬 더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라든가 TSMC 같은 회사들은 지금 보다 더 오히려 더 이런 쪽에서의 어떤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은 자율주행 차라든가 전기차 산업은 결국 애플이 뭐 차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. 결국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뭔가 더 확장을 한다면은 이 산업 전반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. 네. 결국 그래서 결국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한테는 상당히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또 사업 확장 가능성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.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매번 이제 시청자분들은 파운드리 뭐 귀에 이제 인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겠지만 왜 파운드리를 그들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죠. 근데 이 반도체 라인 자체의 그 아주 미묘한 아주 그 민감도 이런 것들 적합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독성이 좀 강하다는 거. 환경 이슈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좀 잘해야죠. 뭐하다 일로 갔죠? 네. 하여튼 IT 좀 네. 얘기 잠깐 해주셨고 이렇게 준비하라 했는데 하여튼 맥락이 그렇게 굵직하게 간다는 거 이 정도까지 하고 내가 잠깐 갔다가 와서 보도록 하죠. 또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신 관심 리스트 상위 기업 그다음에 레포트 나온 기업 알아볼까요? 신민영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